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 댓글 알아보는 대낮의 댓글 뉴스 허영준입니다. 양주리일 팬들에게 잘 자요. 양주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분홍빛 꽃나무를 배경으로 호주를 취하면서 잘 자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입국하신 지 한 달 되었네요. 앞으로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느 별에서 오셨나요? 눈빛, 몸짓, 외계인이시네요. 알려주세요. 어느 별에서 오셨나요? 선하게 사는 자, 복을 받으리라. 양준일, 꽃보다 아름다워요. 준일님, 그곳이 꽃길 입구예요. 계속 가세요. 양준일 오빠가 꽃인지 꽃이 오빠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하루에 1년씩 젊어지기 있습니까? 저런 느낌 어떻게 나죠? 정말 대단합니다. 양준일 가수님 진짜 아름다우세요. 여자인 저보다 더 아름답다. 젊었을 때 지디 인정, 지금은 김원준하고 친형제 같아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양준일님 사진 찍을 때 저랑 같이 찍어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아이디 지디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양준일님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죠. 입국 금지를 당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양준일님 이제는 출국 금지입니다. 한국에서 계속 활동해 주세요. 제가 대낮의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